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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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머리 너 검도 맵치냐? 당구나 볼링 같은 경우는 자신이 평균적으로 몇 점 정도를 칠 수 있는지 점수로 얘기를 주고받고는 합니다. 하지만 검도는 단수 외엔 그런 것들이 없죠. 그럼 검도의 전투력 측정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우리 호구 커플이 제작해보았습니다. 저희가 인간 스카우터, 즉 인간 전투력 측정기가 되는 건데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측정할 사람이 김호구, 염호구와 각각 5분간 대련을 하게 됩니다. 측정 대상이 남자라면 염호구가 10의 자리, 여자라면 김호구가 10의 자리입니다. 만약 김호구에게 5점을 따냈다면 1의 자리 숫자는 5가 됩니다. 그리고 염호구에게 역시 5점을 따냈다면 10의 자리 숫자는 마찬가지로 5가 되겠죠. 그럼 그 사람의 전투력은 55가 됩니다. 놀라워. 엄청난 전투력이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염호구와 김호구에게 맞는다면 1점씩 잃게 되기 때문에 너무 공격 일변도로 접근하는 것은 좋지 않겠죠. 또한 기준이 검도의 한판이기 때문에 마구 날리는 칼은 점수가 되지 않습니다. 이 뭔 개소리야! 저희는 이 방법을 통해 검도왕님의 전투력 측정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굉장해. 이렇게 검도왕님의 전투력은 101호구로 확인되었는데요. 참고로 미스터 사탄의 전투력은 1000 정도라고 합니다. 전투력을 올리기 위해선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천천히 근력 운동을 할 수도 있고 밀어걷기나 후리기를 할 수도 있죠. 장전 완료됐어. 됐어. 간다. 간다 간다. 쇽 간다. 나 전원근이 오 잠깐 내가 못 따라 나루토 라생간 열심히 운동을 하는 그녀의 책상에 있는 여러분 운동보다 식이요법이 더 중요합니다. 그게 지루하고 느리게 느껴지신다면 일단 새로운 최첨단 무기를 다시 새로운 최첨단 무기를 준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운동은 회복이 절반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 이 머슬 테크 마사지건을 써보세요. 머슬 테크 마사지건 이건 아주 귀한 거네요. 오~
협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타이? 타이 마사지. 운동 후 근육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전투력은 더욱 빠르게 상승하겠죠? 네? 꼭 그런 건 아니라고요? 아, 네. 그냥 그렇다고요. 시원은 해요. 이제 안경. 자식도 필요 없겠어.